안녕하세요. 의지보조기 기사 브레이스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무릎 슬리브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독일 보호대 업체인 이 바우어 파인트에서 나오는 게뉴 슬리브입니다. 게뉴 슬리브에서 이 게뉴는 무릎을 뜻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릎 슬리브의 경우 이 재활뿐만 아니라 스포츠 활동 시에 무릎 손상 예방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해드릴 바우어 파인트는 올림픽 및 NBA에 공급되어지는 보호대 업체이고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릎 손상 예방 목적으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게뉴 슬리브의 제품 구매 및 제품 설명, 착용 방법,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착용해보고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게뉴 슬리브 제품 구매 가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게뉴 슬리브 이 허벅지 부위에 NBA 로고가 들어가 있거나 혹은 NBA 로고가 없는 슬리브부터 이 NBA 팀 에디션 슬리브까지 이총 10개의 색상으로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4개의 사이즈로 좌우 공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게뉴 슬리브의 경우 이 사이즈 측정 기준이 기존 무릎 보호대와 약간 다르긴 했는데요.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요.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에서 쓸개골 바로 아래 둘레를 측정해서 맞는 사이즈로 선택해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게뉴 슬리브 사이즈 선택 시이 중요 팁 하나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둘레를 재다가 이 사이즈 경계 범위에 걸치는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근육에 이제 탄력이 있는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 기존 치수보다 한 치수 작은 것으로,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시고 근육에 약간 탄력이 좀 적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기존 치수보다 한 치수 큰 것을 선택해 구매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게뉴 슬리브의 경우 온라인에서는 5만 2천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저 또한 5만 2천원의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면은 라지 사이즈로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판매처나 이제 할인 받는 거에 따라서 이 구입하시는 가격 차는 좀 있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여기까지 게뉴 슬리브 제품 구매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게뉴 슬리브 제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제품이 바로 바우어 파인드사에서 나오는 게뉴 슬리브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단 박스 외부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박스 앞면을 보시게 되면은 게뉴 슬리브 제품 착용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박스 옆면을 보시게 되면은 사이즈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뒤편을 보시게 되면은 이 슬리브에다가 번호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이게 게뉴 슬리브 기술력에 대해서 말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박스에 보시면은 영어, 독어, 불어, 이제 스페인어 이렇게 네 개의 국어로 돼 있어서 좀 해석이 좀 어려워서 일단 이거는 패스하고 제가 직접 제품 정보에서 캡처해 온 것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박스를 본격적으로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개봉하시면 일단 제품 설명서랑 게뉴 슬리브 본 제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 설명서는 일단 각 나라마다 이제 언어가 번역된 게 있는데, 이 안에는 그냥 적응증이랑 이제 주의사항 이런 것만 적혀 있고, 착용하는 그림 또는 뭐 사진은 별도로 추가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게뉴 슬리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게뉴 슬리브를 이제 만져보면은
이 자체적으로 매우 가는 실로 짠 직물인 이 마이크로 파이버로 제작이 되어서 그런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 슬리브 위아래를 이렇게 접어보시면 원형 모양의 실리콘 밴드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격렬한 운동을 하다 보면 이 슬리브가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으니 이 실리콘 밴드가 사전에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슬리브 이제 앞쪽을 보시게 되면 바워파인트사의 로고가 이렇게 있고요. 참고로 이제 로고가 보이는 이쪽이 앞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고 있는 쪽이 정강이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품 구매 가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때 허벅지 쪽에 NBA 로고가 붙어 있는 슬리브도 있다고 했는데 NBA 슬리브나 NBA 팀 에디션 슬리브를 구매하신 분들은 이렇게 여기 허벅지 쪽에 로고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참고로 로고가 없는 기본 개뉴 슬리브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지금 허벅지 쪽에는 NBA 로고가 따로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제품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직접 착용을 해 보면서 또 말씀드릴 거는 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직접 개뉴 슬립을 한번 착용해 볼 텐데요. 일단 개뉴 슬립을 한번 펼쳐 보시면은 이렇게 넓은 쪽과 이 좁은 쪽이 이렇게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넓은 쪽이 허벅지가 위치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 좁은 쪽이 이제 종아리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뒤는 이제 그냥 바워파인트사 로고가 있는 쪽이 그냥 슬리브 앞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구매한 개뉴 슬리브가 이 검은색이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나중에 착용할 때 무릎뼈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박스를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박스 앞면에 이렇게 보시면은 무릎이라고 딱 느껴지는 부위 쪽에 스트랩 3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스트랩 3개의 중앙에 무릎뼈가 위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 공용이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차시든 이제 왼쪽으로 차시든 해부학적으로는 정강이 뼈가 이 바깥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로고를 정강이 뼈 중앙에 맞춰서 착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 이제 제가 직접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슬리브 위아래에 이제 실리콘 밴드를 접어주세요. 실리콘 밴드를 접은 상태에서 이거를 접지 않고 당기게 되면은 착용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실리콘 밴드를 접은 상태에서 그 다음 무릎을 살짝 굽혀주시면 무릎을 이제 살짝 굽힌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개의 스트랩 중앙에 여기 보시는 스트랩 세 개의 중앙에 무릎뼈가 위치할 때까지 강하게 당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게 본격적으로 자기 본인이 직접 착용하게 되면은 이 스트랩 자체는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색깔이 그 개뉴 슬리브 전체 색과 좀 약간 대조되는 색으로 조금 했으면은 이게 착용하기가 좀 더 편했을 텐데 그건 좀 아쉽네요. 그렇게 해서 위치를 맞춰 주신 상태에서 확 당겨 주시고요. 그럼 다음 이제 실리콘 밴드가 접혀 있는 이제 실리콘 밴드를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펼쳐 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강이 뼈가 이제 해부학적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져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정강이 뼈 중앙에 조금 위치할 수 있도록 정강이 뼈가 지금 중앙이 여기거든요.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개뉴 슬리브 착용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슬리브 자체가 크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약간 주의사항만 지켜주시면은 뭐 크게 착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상 이제 착용 설명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착용해보고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장점으로는 게뉴 슬리브 소재 자체가 가볍다 보니까 제가 직접 착용해봤을 때 엄청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과 다리 전반을 잡아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압박력이 좋다 보니까 이제 걸을 때 이제 걷는 경우에는 무릎 관절이 좀 안정적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까지 제가 장점으로 좀 꼽아봤고요. 조금 아쉬운 단점이 있기는 한데 제가 좀 두 가지를 한 게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무릎뼈가 오는 위치 기준이 이제 스트랩 3개의 표시가 슬리브 전체 색과 좀 대조되는 색으로 좀 제작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설명서에 착용 그림이라도 조금 포함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또 아쉬움을 또 꼽아봤습니다. 이상 이렇게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 굳이 운동을 안 하시더라도 일상생활을 하실 때 무릎 손상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신다면은 이 슬리브 형식의 보호대를 착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높여주면은 이제 걷는 활동에는 아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이제 게뉴 슬리브의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도 좋은 보호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레이스맨이었습니다.